자, 요번에 볼 게임은 아재 개그 퀴즈라고 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아재 그림 퀴즈, 그 다음에 아재 능력고사에 이어서 아재 개그 퀴즈, 좀 비슷비슷하죠? 그런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마 문제들이 좀 겹치는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재 개그가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테이지 1부터 해볼 생각인데 뭐야, 별로 없잖아. 이러면 금세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이고 왜 BGM 없냐? 잠깐만요. 뭐야, 시간 제한도 없고 뭐야, 이거. 지금까지 한 아재류 게임 중에서 제일 심플한 것 같은데? 자, 잠깐만. 부금 좀 하나 틀고 할게요. 부금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자체 부금 하나 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틀자. 이 시국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쉽죠? 1, 본, 사람. 굿! 다음 문제. 고딩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는 야자 나무죠? 야자를 싫어하니까. 야자, 나무. 다음 문제. 3월에 대학생이 강한 이유는? 이거 개강해서죠? 예, 개 강하니까. 개 강하다. 개 세다. 개강해서. 아, 시잖아, 이거. 아, 뭐야. 서서서. 그리고 송해가 씻고 오면은 뽀송뽀송해죠. 예, 뽀송해. 자, 석유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일이죠. 왜냐면 엔진 오일, 석유 오일. 그리고 대성공. 뭐야. 아, 중간중간에 또 광고를 넣어놨네요. 광고는 빨리 스킵하고. 대성공, 엄청난 실력자 인증. 그렇지만 다음 스테이지는 더 어려울걸.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뭐야. 헐, 이것도 이 앱으로, 이앱 플레이어로 잘안 되나 본데? 호환 안 맞나 본데? 자, 스테이지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EBS자로 되어 있으면 EBS죠? EBS. 말도 안 되는 억지 아재 개그. 제가 볼땐 이거, 설날에 용돈 하나도 못 받으면 설거지죠? 네, 설거지. 제가 볼땐 이거 한 회사가 같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드는 거 아닐까? 계속 팔아먹으려고 한 회사가 같은 아재 개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 게임 만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 자, 세상에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이죠. 로딩 중. 로딩 중. 좋습니다. 소나무가 삐지면 칫솔이죠. 예, 칫솔. 칫하고 삐진다. 푸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쿵푸죠. 예, 쿵푸. 이쯤이야. 대성공. 아, 이거 광고를 너무 빨리 푸니까 광고 보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닫기. 자, 다음 스테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넘어지면 이것도 쉽죠? 앙팡. 근데 제가 볼땐 이거는 우유라기보단 치즈가 넘어지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앙팡 아닌가? 앙팡 아닌가 봐. 앙팡 아니네. 뭐야, 그럼. 아이야네. 아이야. 우유가 넘어져서 이게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눕는다. 아이야. 다르네. 다른 회사인가 봐. 다른 회사인가 봐, 이거. 저번에 문제는 우유가 넘어지면 앙팡이었거든요. 근데 좀 억지였잖아요. 근데 요번 것도 똑같은 문제 나오길래 그건가 했더니, 예, 요건 다르네요. 다른 회사인가 봐. 세상에서 가장 야한 음식은 버섯이죠, 버섯. 버스라고. 왕이 궁을 싫어할 때 하는 소리는 궁시렁 아니었나? 맞네. 세 글자네.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차는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차? 이거 뭐지? BMW인가, 설마? 아니네. BMW 아니에요. 버스, 메트로 그거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중고차. 아하, 중고. 아, 참. 아재 개그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지개죠? 예, 무지개. 이거는 차라리. 이것도 저번 문제 있었거든요. 제일 멍청한 개는이었는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저것도 뭐 말이 되긴 하는데.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빙그레 아닌가?
빙그레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빙그레 한번 해보자. 아, 틀렸네. 어, 빙그레는 아니고요. 어, 아, 누가 봐. 아하.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야. 어, 뭐지? 구구콘? 왜? 보석바, 아, 보석바인가 본데? 보석바. 아, 뭐야, 이게. 도둑이 가장 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누가 봐네, 이건. 누가 봐. 바로 이어서 나왔네. 언제나 말다툼 때문에 시끄러운 곳은? 시끄러운 곳? 광화문 아니야? 광장, 광화문, 막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건 아니겠고. 어, 마, 104회. 광화문 맞나, 설마? 아니지? 어, 광화문 아니고요. 뭐, 광장문, 막 이런 거 아니겠죠? 말다툼 때문에 시끄럽다? 어, 말다툼. 회, 학. 회사? 회사, 아닌데. 경마장? 아, 말다툼, 경마장. 아, 그러네. 경마장, 아. 김구가 여자를 치면 안 되지. 예. 잡혀간다. 자, 어쨌든, 김구가 여자를 치면은, 뭐야, 이거. 다른 문제들 좀 있네. 다른 회사네. 초반만 비슷했고, 문제 다르네. 김구가 여자를 친다. 김구. 백범,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니네. 백자가 없네. 친구하자? 친구. 하. 친구는 맞는 것 같아. 무슨 친구 또는 친구 뭐뭐. 아, 여자친구. 아. 아, 뭐야. 자꾸 튕겨. 자, 김구가 여자를 치면은, 여자, 친구. 좋습니다. 말도 안 돼. 가장 높은 데서 애를 낳는 동물은 하이에나. 예, 높은 데서 하이, 높은 하이에나. 그리고 대성공. 아, 너무 허무하다. 자,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가난한 왕? 최저임금. 어, 최저임금. 세상에 가장 뜨거운 전화는? 어,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화상통화? 화상 전화. 어, 통화 아니고 화상전화. 사람이 죽지 않는 산맥은? 안데스 산맥. 데스하지 않는다. 안데스 산맥. 똑같은 거 맞네, 거의. 새로운 게 있긴 있는데 별로 없네. 딸기가 직장에서 잘리면은? 이것도 알았는데. 딸기가 직장에서 잘리면 딸기 시럽. 어, 딸기 시럽. 오, 성공! 왕이 넘어지면 킹콩. 네, 새로운 거 한두 개 정도만 있고 다 똑같네. 다 그냥 거기서 거기네. 다음 스테이지로. 수박이 한 통엔 오, 아, 와, 진짜. 수박 한 통엔 5,000원, 두 통엔 개보린이죠. 네, 개보린. 그리고 신문이 일하러 가면은, 이것도 알았었어 원래. 신문 배달인가? 아니야, 이거 말고 뭐 있는데. 어, 이게 뭐가 있었어. 신문이 일하러 간다. 이것도 원래 나왔던 문제인데 까무금. 아, 일간신문 맞다, 그거네. 일간신문 맞네, 맞네. 오리가 얼면 언덕이죠? 언덕. 그리고 산타가 싫어하는 차는? 루돌프? 아닌데? 재밌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자,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다른 앱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래도 또 튕긴다 그러면 때려치겠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 산타가 싫어하는 차는? 산타페. 어, 산타페. 산타를 팬다고. 자, 6-5. 새가 타면은? 불새? 타새? 검새? 검정? 새가 탄다고? 무슨 조 같은데? 아, 타조. 어, 타조. 맞네. 자, 성공했고요. 다음 스테이지. 구명보트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숫자는 9명. 7-1이고요.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산이 타서 손주가 하는 말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 아 버지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유언 비어 유언 비어 비어 맥주니까 유언을 남겼다. 돼지가 방구를 끼면은 돼지가 방구를 낀다고? 돈가스 설마? 돈가스 맞네. 피카츄가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주우면서 하는 말은 피카. 이런 건 다 똑같아. 좀 다양성이 없어. 뭔가 색다른 아재 개그를 갖고 오란 말이야. 자 다음 가위가 하나 있으면은 가위가 한 개 있다고? 가위가 한 개? 한 가위 한 가위.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 그리고 세상에서 회를 제일 잘 뜨는 곳은 회 전문 회 전문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근데 회 전문이라서. 그리고 가수 비가 얼어 죽으면은 이것도 알았었는데 비동사였나? 비동사. 콩이 바쁘면은 콩이 바쁘다. 이것도 다른 데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콩비지였나? 콩이 근데 차라리 이거는 콩비지라기보다는 콩이 일을 하면?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가? 오케이. 뭐 비지가 바쁘다 그것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일쪽 그런 게 더 해석상 더 쉽게 접하지 않았을까? 자 9-1 맞을수록 좋은 것은 맞을수록 좋다.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있긴 있는데 이러면은 이거 넌센스가 아니지 않아? 맞네. 뭐야 이게? 이게 넌센스야? 아재 개그라고 저게? 맞을수록 좋은 것? 왜 시험 문제가 아재 개그지? 성세계 불이 나면은 삼성화재에 삼성화 제제제제 여기 있다. 삼성화재. 세상에서 가장 큰 콩은 킹콩? 킹콩? 뭐야? 없어? 홍콩인가 보다. 홍콩 맞네.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 고기 먹을 때 개가 따라온다고? 배고픈 개? 배고픈 개? 설마 아니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고귀한 개? 고기 설마? 설마 이거 아니지? 아 아니네. 다행이다. 아 이쑤시개. 오케이. 아 그거네요. 이쑤시개. 아까 그 시험 문제 때문에 약간 머리가 혼동이 되고 있네요.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이별. 자 대성공. 다음 진짜 새의 이름은 무엇인가? 진짜 새? 갑자기 뜬금? 진짜 새? 정답 있다. 정답 진세? 진짜? 진조? 진조야 설마? 타조? 오조? 짜조? 참새? 아 그러네. 참새네. 참새. 진짜새니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불바다? 아닌데 이것도 뭐 있었는데 이것도 알았는데 까먹었네. 열바다. 열바다. 세상에 가장 추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추운 바다는 이것도 뭐였더라? 이거 뭐 기억력 테스트 같아. 게임이 뭔가 느낌이. 추운 바다는 뭐 있었는데 이것도. 아 썰렁해? 맞나? 맞는 것 같다. 썰렁해. 헐 목수도 고칠 수 없는 집은 목수가 고칠 수 없는 집 무슨 집이야? 교집 기집 회집 가집 망집, 진집, 철집, 신집. 아 고집인가 보다. 고집. 고집을 고칠 수 없다.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빙그레. 에. 아닌가 보네? 그 광고 그거 아니었나? 그게 아닌가 보네? 소가 웃는다. 소묻다? 소묻다? 왜? 하, 왕, 황, 누리. 젖, 매, 다 해우소. 화장실 그니까 해우소. 근데 해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해가 없네요. 음매? 설, 그럼 넌센스 아닌데? 어, 아니야,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럴 리가 없고. 리. 이것도 새로운 것 같긴 한데 되게 어이없을 것 같아. 웃소? 하. 황. 다. 에. 매. 하. 하소? 하소연? 아닌데? 하소에? 젖? 우? 이게 뭐야? 아, 이거 되게 억지 같은데, 이거 느낌이? 뭐죠, 이거? 오소다! 거짓말이다! 우하하? 아, 그거, 아. 설마, 아. 미친. 우하하! 우가 하하하고 웃는다고 소가, 아, 뭐. 아! 아. 극혐. 자, 다음 문제.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차는? 자, 세 사람만 탈 수 있어요. 차인데. 무슨 차겠죠? 작은 차? 삼 무슨 차다? 삼인용 설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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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삼코차? 코인차? 삼치차? 인삼, 아, 인삼차, 인간, 인삼차, 아, 폭력배가 많은 나라는, 한국 아니야, 한국? 한국 아니야? 폭력배가 많은 나라, 폭력배가 많은 나라, 폭, 일, 칠, 런, 칠레? 아, 치니까, 칠레? 차라리 폭행이 많은 나라, 그렇게 하지. 차도가 없는 나라는 인도, 인도, 그리고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 눈이 녹으면은 빙수? 강팔? 물? 바다? 눈이 녹는다. 얼. 눈물. 아, 눈물. 가장 더러운 강은? 강인데 더러워. 요강. 오케이, 요강.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 귀는 귀인데 못 듣는 귀. 세 글자구요. 망귀. 무슨 귀야, 일단. 산토끼? 아, 아니지. 그, 짝귀? 아귀, 뼈다귀. 아, 뼈다귀, 오케이. 뼈다귀. 이 너무 억진데요? 아니, 귀는 귀인데 못 듣는 귀. 아니, 귀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뼈다귀? 뭐, 당나귀도 있고, 그니까. 저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말은 말인데 타지 못하는 말은? 자, 타지 못하는 말. 이것도 당나귀 아니야? 아니겠지? 넌센스인데? 설마 진짜 당나귀 아니지? 아니네. 타지 말. 거짓말. 아, 거짓말. 이건 말 되네. 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 있는 수제비, 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수제비? 수제비. 이건 내가 읽으면서 바로 답이 보였어. 세상에서 제일 큰 손은? 아니구나.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코가 제일 커요? 미국인 아니야? 코 무슨 뭐겠죠? 아, 멕시코. 멕시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아니야? 후다닥. 닭이 이게 아니고 이거. 후다닥. 자, 광고 넘기고 대성공. 송해가 믿는 종교는? 송해교. 송해교. 아이스크림이 죽은 이유는? 차가 와서. 차가 와서. 워서로 안 했네, 그래도. 몸에 좋지 않은 청바지는? 스키니진? 스키니? 유해진. 유해하다, 유해진. 이것도 있던 거고. 설운도가 옷 벗는 순서는? 상하이. 오케이. 상하이.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끝났고, 벌써. 벌써 또 한 스테이지 끝났고, 다음. 파리 중에 날지 못하는 파리는? 파리인데? 날지 못해. 똥파리가 있긴 있는데 아닌 거고. 익스플로저님 12개 선물. 익스플로저님 1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해파리. 오케이. 해파리.
청소하는 여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청소년? 아니지. 설마 맞나? 진짜? 진짜 아니지? 청소년 아니지? 뭐야? 아니 이거는 넌센스 아재 개그를 떠나서 이거는 아니 저렇게 욕 같은 걸 섞어 놓으면 어떡해?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니지. 이거는 네, 선을 넘었네. 이거는 선 넘었네.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러면 안 되지. 꼰대 개그지 이건. 가장 달콤한 술은 입술이죠, 입술. 달콤한 네 입술. 평점 테러가 그러게. 청소하는 여자를 청소년이라고 하다니 이건 잘못됐지. 탤런트 최지우가 기르는 개의 이름은 지우개. 지우개.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다. 감옥? 아니지. 아 치과? 치과. 이가 상했으니까. 자 다음. 아 이지렌방 지렌방송. 남이 먹어야 맛있는 것은? 남이 먹어야 맛있는 거? 남이 먹어야 맛있다. 내가 차려준 음식? 라면? 남이니까? 아니 없어. 욕? 콩밥? 콩밥 말 된다. 콩밥. 남한테 콩밥을 먹인다. 반찬? 반찬? 뭐지? 골탕? 아 남이 골탕 먹으면 좋으니까 골탕. 아 뭐야 골탕. 책은 책인데 읽을 수 없는 책은? 읽을 수 없는 책? 공책? 아니네. 무슨 책이겠죠? 뭐 장책? 야책? 톨책? 책? 출책? 아 산책. 산 없어. 주책. 주는 있다. 아 그러네 주책이네. 이거 뭐 거의 뭐 껴맞추기 아니야? 넌센스가 아니고. 아니 저렇게 따지면은 뭐 공책도 되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산책도 되고. 이게 왜 아재 개그야? 날마다 가슴에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연필이죠. 예? 연필? 추운 겨울에 가장 많이 찾는 끈은? 따끈따끈 호랑이는 영어로 타이거다. 그러면 이 빠진 호랑이는? 설마? 그냥 이 빼고 그대로 쓰라는 거야? 아니지? 설마 아니지 진짜? 아니겠지? 와 이게 무슨 아니 무슨 거지 같은 문제. 자 다음. 물고기 중에서 가장 학벌이 좋은 물고기는 고등어. 고등이니까 고등어.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물은 토산물? 무슨 물이겠죠? 예. 식물, 괴물, 괴물? 괴물? 예.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은 이것도 물이겠죠? 콜? 선물? 선물? 바닷가에서는 해도 되는 욕은? 바닷가에서 해도 되는 욕. 해수욕? 성인물. 발이 두 개 달린 손은? 손대? 발이 두 개밖에 없어. 나그네? 아니지? 외양간? 아, 이발소. 아, 맞네. 이발소. 발 두 개, 이발. 자, 다음 스테이지. 다섯 명이 모두 하이라고 하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왕이 신하를 부를 때 하는 말은? 이리 오너라, 여봐라. 근데 그건 아니겠고, 왕 모시기, 뭐 그런 거겠죠? 무슨 왕? 왕모모. 뭐 그런 거여야 아재 개그겠지. 이리 왕, 오케이, 오케이. 이리 왕. 아니네? 이리 와? 아니네, 이리 왕 그럴싸했는데? 아니네? 오너라, 오너 왕, 왕, 왕 부름, 뭘까? 여봐라? 진짜? 설마? 뭐, 있긴 있는데, 이게 맞으면 진짜 망겜이다. 이거는 아니고? 아, 오나라? 오,
나가 없네요, 나가. 뭐지? 오너랑 오 너 오너라. 아유, 이상한데. 뭐지? 이거 이상한 문제일 것 같은데, 느낌이. 너 제거? 너 제거. 왕. 어서 왕. 아. 어서 왕. 아, 이게 뭐야? 아니, 이리왕이나 어서왕이나 그나물에 그나물인데, 그럼 저 단어를 넣지 말지. 그러니까 저 문자 자체를 넣지 말지, 그 이리왕 쪽은. 자, 수소가 암소를 밟아서 하는 말은, 수소가 암소를 밟았어. 그러니까 수소 암소 막 그거 말하는 거겠죠? 이건? 진짜 그 공기 중에 수소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아, I'm so sorry. 막 해. 맞네, 맞네. I'm so sorry. But I love you. I love you more, more. 남자는 힘, 여자는 배. 어? 항구 배 아니야? 남자는, 아, 헐. 헐, 헐. 이것도 했었던 거다. 헐. 길 가다 나물 주면 우드득. 우드득. 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18번째고요. 삶은 무엇인가? 삶은 계란이죠. 은 개 어디 있어? 달걀인가 보구나. 삶은 달걀. 계란이 없네. 아기 공룡 둘리가 가장 싫어하는 저는. 둘리가 가장 싫어해? 깐타피아? 무슨 전이겠죠? 김치전? 아, 1억 년 전. 1억 년 전. 나 이 게임 하면서 처음으로 웃음 문제 나왔다.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부산 엄마다죠? 예, 부산 앞바다니까 엄마다. 엄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파는? 가장 유명한 파. 파스타, 파스타. 파가 스타라고?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앉은 거? 여기도 이렇게 넣어놨네? 이게 같은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무슨 대통령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이런 글자 있었거든. 근데 이것도 이런 식이야. 그래서 같은 회사 작품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 뭐 손실도 있네. 박근혜 손실 둘 다 있네. 어쨌든 대통령 앉은 거. 예, 일부러 넣은 것 같아 저거. 자, 다음 스테이지. 항상 미안해하는 연예인은 지성. 지성. 숫자 다섯, 아, 숫자 5가 싫어하는 것은? 숫자 5가 싫어해. 이것도 알았던 건데. 이것도 원래 알았던 문제인데. 오, 페, 라, 하, 아. 여섯 글자예요. 글자 굉장히 길고요. 스, 참, 어, 킬, 오, 우, 러, 페, 시, 라, 하, 아, 라, 죽. 오페라 하우스. 아, 오를 팬다고 오페라라고 시키는 집, 하우스. 억지다, 억지. 이게 뭐냐, 이게 문제가. 탈 중에 쓰지 못하는 탈은? 배탈? 이것도 억지야. 말도 안 돼.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돈은 할머니. 이것도 아니야. 할머니를 좋아할 리가 없지. 그리고 청소하는 여자를 세자로 줄이면 뭐야? 또 나왔다고? 이 거지 같은 문제 또 나왔다고? 이 뭐야? 랜덤인가요? 왜 두 개나? 이거는 아마 그 제작자가 검수를 못했나봐.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대충 만들고 이상한 문제들이 많은 그런 문제다 보니까 두 개 넣은 거를 못 본 거야. 그러게, 굳이 저거를, 저 문제를 두 번이나. 예, 일부러 넣은 거 아니야? 약간? 약간 남녀 갈등 조정하려고 일부러 넣은 거 아니야? 저거? 저것만 왜 두 개죠? 자, 잘생긴 가위는? 이것도 알았던 문제인데, 뭐였더라? 핸섬 뭐 시켰던 것 같은데? 핸섬 가위, 아, 오케이. 핸섬 가위. 핸섬 가위, 오케이. 핸섬 가위. 송혜교, 송대관, 송유나의 공통점은? 송송송?
동성? 뭐 동성인? 동성남? 송씨? 송씨다? 남여일? 아 성동일. 아 성동일. 이거는 좀 그래 이건 인정한다. 오케이. 모든 사람을 일으키는 숫자는 다섯. 다섯. 성동일. 저 문제 정도는 아재 개그로 인정한다.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냉동고. 냉장고인가 보나. 동이 없는 거 보니까. 뭐야? 냉방고인가? 뭐지? 냉장, 냉동 둘 다 없네? 냉방 중, 아, 중이구나. 고등학교가 아니구나. 중학교구나. 나 왜 고등학교 생각했지?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그러게. 자, 다음 문제. 다음 스테이지로. 경찰서의 반대말은? 경찰서의 반대말? 도둑, 뭔가? 도둑, 집? 아, 경찰 앉아. 아니, 이게 무슨, 뭔 거지 같은 문제야, 이게. 묵은 묵인데 먹지 못하는 묵은. 자, 묵은 묵인데 먹지 못하는 묵이구요. 침묵? 침묵. 뭐, 진짜 문제 투성이인 것은? 문제 투성이다. 시험지? 아,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말소리? 아니네. 컨트롤? 개소리? 개소리. 아, 문소리? 헛소리? 숨소리? 숨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숨이 있네. 숨소리. 아, 숨소리. 헛소리, 개소리. 누구나 즐겁게 웃으며 읽는 글은 누구나 웃으면서 읽는 글. 싱글벙글 아니야, 이거? 맞나 보다. 싱글벙글. 자, 다음. 빨간 길 위에 떨어진 동전을 네 글자로 줄이면 홍길동전. 이거는 아재 개그라기 지라고 썼네. 잘못 썼네. 아재 개그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있었던 무슨 사후정 개그 막 그런 거 있었죠? 모자가 놀라면. 모자가 놀랐어. 모자 놀람. 모자 아 모자이크. 놀랐다고. 이크. 모자이크. 밤에 모기 때문에 짜증나서 모기를 째려보니까 모기가 하는 말은 푹. 웽. 아 웽. 웽. 푹인 줄 알았네. 뭐. 뭐. 책을 찢을 때 나는 소리는 북. 북. 우주인들이 술 마시는 곳은 우주전쟁? 무슨 바 같은데. 펍 또는 바 같은데. 스페이스? 아 다섯 글자구나. 아 스페이스 바 맞네. 스페이스 바. 네 글자인 줄 알았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소가 전기 때문에 감전사로 죽으면 우사인 볼트. 우의 사인은 전기 때문이다. 볼트. 볼트. 길 가다가 음식을 주우면은 음식을 주웠어. 푸드득. 푸드득. 볼트론. 칼이 정색하면은 검정색. 검이 정색을 했다. 그래서 까만색. 검정색. 오이가 죽어서 비석에 뭐라고 써있나. 오이가 죽었어. 근데 그 오이의 무덤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 오이 무덤? 아니네. 무덤덤? 오이 무덤덤? 오이 세계? 오이. 아 오이 무침. 그러네. 오이가 묻혀있다고. 오이 무침. 요거는 몰랐다. 계란 팔아서 얻은 돈은? 계란 팔아서 얻은 돈. 에그머니. 에그머니야. 에그머니. 그리고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30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24까지니까 거의 다 왔네요. 아빠 두 분에 엄마 한 분을 네 글자로 하면. 이거 알았었는데? 이거 뭐죠? 이거 알았었는데 좀 그지 같은 거였는데 뭐였지?
이거 정답이 뭐였지? 까먹었네? 아빠 두 분, 아두 엄한? 이게 뭐였더라? 아, 두부 한 모, 맞다. 그거였다. 두, 부, 한, 모. 딸기가 도망가면, 딸기가 도망간다. 딸기 잼. 아니네. 맞나? 설마? 딸기 잼? 아, 잼이구나. 딸기 잼. 딸기가 쨌다고? 원더걸스가 늙으면은, 원더우먼? 원더걸스가 늙으면은, 원, 더, 우, 먼? 아니네. 원 할머니, 원 할머니, 그러네. 원 할머니. 맞네, 맞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벌레는? 인기 있는 벌레? 스타벅스? 근데, 벅스, 벌레, 스타벅스 맞네. 스타벅스. 전화로 세운 건물은 이것도 알았었는데? 이거 뭐였죠? 이거 원래 알았었는데 맞아. 콜로세움. 콜로세움. 전화로 세웠다. 콜로세움.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롱 안에서 불이 나면 장롱 안에서 장롱의 불? 장롱 방화? 제, 타, 소, 이, 불, 차. 뭐지? 장롱 안에서 불이 난다고? 장 안에 화자. 장 안에 화자. 맞네, 맞네요. 장 안에 화재. 맞네, 맞네. 불이 네 개면. 불이 네 개. 무슨 화재 아니까? 뭐 삼성 화재 비슷한 그런 식으로. 화용산암산사 사가 있어. 아, 신토부리. 응? 아니야. 신토부리는 아니야. 아, 사파이어. 아, 이것도 했던 거다. 사파이어. 파이어 사 네 개. 아. 어부가 운영하는 술집은 물고기? 무슨 바겠죠? 어부가 운영하는 술집? 고깃바? 아, 어부바. 아, 어부바. 방송 작가들이 싫어하는 연예인은 노사연, 사연이 없어서. 소금의 유통기한은 무슨 소금이었는데 이것도 원래 알았는데? 삼도천? 뭐 그런 거였는데? 개, 만. 아, 천일염, 오케이. 천일염?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1. 콩이 바쁘면. 아, 이것도 두 개야. 이것도 검수 안 됐어. 콩비지. 아니, 대체 어떻게 게임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신이 화가 나면은. 신 발끈. 신이 발끈했다. 신이 화났다.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은. 이것도 원래 알았었는데.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아, 글로 벌, 오케이. 글로 벌을 받는다. 글, 뭐야, 왜 안 눌러져, 이거 뭐야. 안 눌러져. 렉 걸렸나? 됐다. 글로 벌. 이가 자꾸 나는 연예인은, 이가 자꾸만 나. 무슨 란 같은데? 이. 아, 이나영, 이나영. 싸이.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은 오리회? 오리발? 오리를 생으로 먹는다고? 아, MC모. 아, 이가 새로 나요? 오리탕? 오리를 생으로 왜 먹어? 아, 회오리. 아, 맞네. 이것도 했던 거네. 회오리. 오리를 생으로 먹었으니까. 따라다란. 자, 다음 스테이지. 스테이지 26이 끝이고 27은 없네요. 곧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부디 업데이트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는 다른 게임이고 다른 요소나 메뉴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와, 이럴 수가. 자, 지금까지 했었던 아재류 모바일 게임 중에서 이게 제일 뭔가 막 만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같은 문제도 두 개나 있었고
너무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다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추억의 아이템을 본다든가 뭔가 뭐 모드들이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메뉴에서 다른 걸 해볼 수 있다든가 뭐 아니면은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뭐 힌트를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시간 제한대로 시간에 빨리 맞추면은 뭔가 더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랬어. 예, 처음 보는 문제가 한 3개? 그 정도 있었던 거 말고는 딱히? 거기다가 청소년은 솔직히 좀 그랬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별점은 별점 5개 중에 1개 반 드리겠습니다. 1개 반. 그나마 처음 보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거에서 조금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청소년이 조금 그랬기도 했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 퀴즈였습니다. 모바일 단편 게임이었고요. 무료입니다. 아재 개그 퀴즈. 이런 게임이 만약에 무료가 아니었다면 그건 더 그거대로 문제였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 퀴즈. 오늘의 처음 시작 모바일 게임은 좀 별로다. 좀 별로다. 재미없다.